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우입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본다면, 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시장의 모습이었고, 최근에 이제 가장 큰 호재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입니다. 그만큼 오늘도 미국 장이 긍정적인 마감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줬다고 볼수 있는데, 일단 뭐 다우 증시 그 나스닥을 포함해 가지고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지금 아마존 그리고 구글 그리고 지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이제 플랫폼을 형성하는 기업들이 그런 플랫폼을 형성하는 기업들이 나스닥 증시를 이끌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듯이 국내 증시에서도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에 대한 강세가 이어가고 있다. 뭐 어제 네이버를 얘기를 했지만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더 강한 상승을 좀 보이면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또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외국인들에 대한 공매도는 조금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대신에 모처럼 만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이면서 최근 하락에 대한 그런 기적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소형주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은 여전했다. 그래서 뭐 상한가를 뜨문뜨문 그런 가는 기업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상승에 대해서 차익 매물도 상당 부분 나오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에 대한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현재는 포지션을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단기로 대응할 건지 또는 장기로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포지션을 명확히 정하셔야지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살아가는 것도 그렇죠. 뭐 어설프게 우유부단한 박쥐 같은 행동이 가장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시장도 딱 그런 것 같아요. 단기면 단기 또는 장기면 장기 이렇게 확실하게 포트를 나눠가지고 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끊어먹는 물량들이 많은 시장, 개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시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슈와 호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더 선점하는 그런 매매를 함께 하자. 이런 말씀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이런 흐름은 좀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오늘 또 본격적으로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들, 뭐, 셀트리온부터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셀트리온이 바닥을 조금 다지는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2%대 강세를 좀 보여주는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 자, 오늘 이 셀트리온이 왜 올랐냐? 결국에는 중화항체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유전자 증폭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오늘 반등폭을 상당 부분 붙여내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항체 검사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오늘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일 시젠도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그런 진단 키트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 일단 인도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확산되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유전자 증폭이라든지 항체 검사를 담당했던 그런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을 조금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서정진 회장의 아들 사내이사 취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었고, 오늘은 또다시 항체 진단 키트. 우리가 이 셀트리온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두 회사가 이제 함께해서 만들어낸 부분이 바로 이제 항체 중화항체 진단 키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역부터 시작해서 주가를 조금씩 돌려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봤던 이제 시젠이 오늘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면서 오늘 장중에 27% 가까이가 크게 오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게 한 번만에 끝난다. 그렇게 좀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곧장 이렇게 다시 쳐져버린다. 그렇게 보는 것은 저는 좀 힘들다 보거든요. 여기 하단에 있는 한 27만 원 선에 대한 지지를 최악의 상황에서 27만 원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꾸준하게 추세를 조금 붙이면서 돌려내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셀트리온이 지금 돌아서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붙여낸다, 30만원대까지 붙여낸다면 지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독자적으로 빠지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에 있던 이 자리, 고가에 있던 이런 135,000, 14만원 자리까지 함께 동조화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멘텀 여전히 이어간다는 거 기억을 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런 중화항체 관련 진단 키트,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한국경제TV 밤없이 방송에서 이런 중화항체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이 결국 백신 요건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멘텀 유지해보자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모레퍼시픽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모습이 좀 안 좋아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다시 한번 5%가 하락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자, 하락하면서 오늘 큰 뉴스가 나온 것은 없어요. 뭐 주주정부 폐쇄라든지 뭐 큰업에 대한 부분 나왔고 뭐 K뷰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크게 하락하는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은 없었는데, 자, 우리가 이 지금 보복 소비 관련해 가지고 중국발 소비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기대감이 많이 올랐던 것이 사실이에요.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또는 이제 LG생활건강이나 이런 기업들이 반등세를 상당히 붙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LG생활건강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일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봉을 잠깐 돌려보시면, 자, 코로나 사태가 이제 17만원 선이었는데 지금 주가에 30만원까지 약 80% 가까이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기간에 대한 기간이 상당한 매도세를 보이는 것이 오늘 시장이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피로감 이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가 권역에 넘어왔을 때, 30만원대까지 넘어왔을 때 하단에서 이익 실현에 대한 흔적이 보이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말은 여전히 상승에 대한 국면은 남아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대신에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면 25만원 선 전후, 25만원 선 전후까지는 조정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지금 단기적인 상승 자체가 나타나서 조금 피로감이 쌓여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떨어지면서 수급이 빠져나갔거든요. 지금 기간에 대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붙이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조금 보이면서 돌아서는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 이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관망하자. 대신에 죽는 기업은 아니다. 25만원 전으로 반등, 기술적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지금 한온 시스템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 한온 시스템이 전일 보면 5% 하락을 했고 금일도 4%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틀 동안 약 10% 가까이가 빠졌어요. 특히 이제 이것도 고가 권역에서 지금 빠지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들 보유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이제 한온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한이 찰 한자입니다. 그리고 온이 따뜻할 온자입니다.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시스템 만드는 것, 그 공조장치를 생산해내는 업체, 그게 이제 한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한라 비스테온 공조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고, 자, 한온 시스템에 대한 매출 구조를 잠깐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대그룹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포드라든지 폭스바겐 그리고 GM 그 다임러 벤츠죠. 자, 그리고 BMW사에서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주요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매각에 대한 가능성이 나왔을 때도 외국계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가 이 주가적인 추이를 한번 같이 보더라도 단기간에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한번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일단은 이 매각에 대한 이슈는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는 것은 앞에서 상승을 주가가 하면서 매각에 대한 이슈가 선반영 일부 됐던 부분도 존재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1월 달에 보면 많은 거래를 이루면서 자, 지금 현재 이 18,700원짜리를 기점으로 어떻게 움직여요 지금? 여기서도 저항이지만 여기 뒤에서도 또 다시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항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자리가 쉽게 돌파가 안 된다. 악성 매물이 분포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단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지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자, 요 자리, 앞에서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던 자리, 요런 자리가 상당한 지지 권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은 15,500원 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자리가 자, 요 자리가 되겠죠. 이제 16,000원. 그러면 요거는 이제 15,500원, 16,000원 밴드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상당한 하방까지 내려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락한 것은 피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대신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돌려낸다면 그때는 자, 15,500원, 16,000원 밴드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 공조장치라는 것이 내연기관에 더 많이 쓸까요? 아니면 전기차에 더 많이 활용될까요? 자, 전기차에서 훨씬 더 활용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은 긍정적이다. 대신 한온 시스템 볼 때 한온 시스템 납품하는 기업도 존재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산업이거든요. 자,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25,700원 정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업을 저희 회원분들과 공유를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 이 자리 18,000원 구간에서 딱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하고 자, 곧장 급등을 좀 맞이했는데요. 자, 이 자리 대비해서 목표가를 잡으면 한 36,000원대죠. 근데 36,000원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퍼져버렸는데 시세가 죽었는 시세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충분히 좀 더 추가적인 발주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보고 지금은 불확실성이 큰 자리다. 대신 그것만 이겨낸다면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RS 오토메이션도 한번 같이 보이는데요. 최근에 RS 오토메이션 관련해서 이제 로봇 자동화 업체 그리고 공장 자동화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후에 지금 연일 상승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한 15% 정도 오르면서 오늘 이제 신고가를 가면서 자, 이 격도가 벌어지고 거기에 단기 고점 시그널이 지금 뜨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럼 요 자리는 지금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존재하는데 11,800원 자리입니다. 자, 그 11,800원 자리를 우리가 주봉상에서 끄어놓고 난 다음에 조금 차트를 크게 놓고 보면 자, 앞서서 지금 저항을 받았던 자리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이 물량 자체에 일부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자, 그 자리가 앞에서는 지지 권력으로 작용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항이 뚜껑에 작용하고 있는 자리로 볼 수 있죠.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시세는 앞서 있던 지금 16,000원 밴드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자리는 아직 큰 거래량 자체는 없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뭔가에 대한 노출되는 재료는 없었다라고 볼 때는 추세적 상승이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을 해보자. 일부 M&A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M&A를 본인들이 하기보다는 허용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최대주주에 대한 매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기업도 같이 보시면요. 바디텍 매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텍 매드는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가 방송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기업입니다. 그 이후로 오늘까지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오늘 15%에 대한 급등 양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봤다시피 유전자 분석과 그리고 항체 진단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전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간이 진단 키트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항체 검사를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간이 진단 키트를 만들 수 있는 중화항체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셀트리온하고 바이오텍메드하고 한 짝이고, 그리고 이제 수젠텍, 뭐 SD 바이오센서, 그리고 바이오텍메드 뭐 이런 기업들이 존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휴마시스 같은 기업들이 상한가를 직방으로 가면서 강한 모습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결국에는 항체 검사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활용도는 높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유전자 증폭이 강했던 것은 유전자 증폭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요. 하지만 지금 항체 검사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서 지금 정확도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간이 진단 키트들이 훨씬 더 가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고, 대신에 오늘 재료가 일부 노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텍메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인 고점을 한번 형성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오늘 코로나19 PCR 진단 키트 2종이 수출 허가를 받았다. 변이 포함 진단 키트 수출 허가 했던 뭐 바이오텍메드에 대한 뉴스를 꾸준히 나왔죠. 요 자리에서는 일부 끊어먹는 물량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한번 익신을 했다고 보고요. 대신에 자, 하단에 이루어졌던 이 자리 지금 보면 22,000원 구간이 되는데요. 22,000원 구간은 저는 쉽게 깨지는 않을 것이다. 장기적인 이평을 조금 붙이면서 장기 추세는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봐요. 대신에 단기적인 고점은 오늘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하단이 22,000원을 깨지지 않는다면 추세적 상승을 좀 더 지켜보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 자, 여기서 얘기한 장기는 최소 한 달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수 있는 자리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슈는 지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종목군들은 함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오늘 클래시스가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또 보였어요.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클래시스입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두 가지로 저는 판단하고요. 하나는 그만큼 기업이 좋아졌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증권사 직원, 증권사 물량들이 몰려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인데요. 일단은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환자 수도 지금은 늘어나는 시점 맞죠. 왜냐, 코로나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도 많아졌고, 다만 우리가 이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이 클래시스가 전반적으로 그만큼에 대한 실적이 따로 오고 있느냐, 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종의 이제 기대감이죠. 왜냐하면 작년에 수출권이 있었는데 그 수출권 자체가 올해는 나타날겠지. 자,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 하이로닉 같은 기업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바닥 권역부터 시작해 6,000원 밴드가 매집이었는데, 자, 그 자리부터 오늘 7,500원까지 단기적으로 이제 뽑아냈으니까 시세는 상당 부분 붙어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 흐름을 맞아서 지금 기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유입이 됐었고, 그러면서 지금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세가 한 번만에 여기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추락을 하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급이 손바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서 있던 이 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의미를 두는 돌파거든요. 그럼 16,500원대 돌파되고 난 다음에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던 것은 이거는 신규 매수입니다. 그냥 지금은 한번 고점을 잡고 난 다음에 지금 쉬어가는 모습이니까 이거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이제 이 18,500원 장중 이탈한 모습도 나왔지만 저는 이건 추세를 좀 더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내일도 만약 시장에서 18,500원대를 이탈한다, 그때는 그럼 이익 실현이 맞습니다. 대신에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쉬었다가 추세적 상승을 좀 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올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신고가는 간다. 24,000원은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다.
갈 수 있으니까요. 손해보고 팔지는 말자. 그거를 꼭 명심하십시오. 클래시스 나쁜 기업 아닙니다.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온 이유는 있어요. 자, 본인들이 물려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에 대한 가치도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해보자. 자, 그 다음 기업으로 가온미디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미디어가 지금 전일 급등이 15% 급등이 나오고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장중에 조금 흔들림이 나왔지만 우리가 이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셋톱박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셋톱박스가 글로벌적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주가도 지금 바뀌는 모습인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휴맥스라는 기업이 이제 우리가 딜라이브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바닥에서 조금 돌아서 가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죠. 자, 왜 이렇게 돌려서 올릴 수 있느냐.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디지털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뭔가에 대한 이제 글로벌 이벤트, 올림픽이라든지 특수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니즈가 좀 더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 5천원 만에 상승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좀 더 강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V자 반등은 이유가 없으면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에도 이런 V자 반등 강한 게 있었죠. 뭐였습니까? 바로 현대위아였어요.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V자 반등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마찬가지로 저는 가온미디어도 신고가를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고점이었던 자리 앞에서 15,000원 자리였는데, 자, 단기적으로 이 15,000원 자리는 돌파를 할 것이다. 돌파 이후에 흐름을 좀 더 집중해서 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2분기 실적도 바뀌는 자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성산업도 보겠습니다. 자, 화성산업은 오늘 유승민 관련주로 조금 평가가 되면서 반등을 좀 보였는데요. 유승민 씨가 이제 지지율 2위권으로 야권에서 2위권까지 올라섰다라는 내용이었고,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대신 정보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이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유승민 관련자면 대신 정보통신이 가장 강하게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고, 화성산업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중소형 건설사다 보니까 또 유승민 관련주 엮이는 모습인데, 자, 이 유승민 관련주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 자,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제외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준석 씨, 지금 현재 야당 당대표 이제 이준석 씨인데요. 이준석 씨의 아버지의 친구가 이제 유승민 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준석, 그리고 유승민, 그리고 김무성을 흔히들 이회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권 안에도 여러 가지 라인들이 많죠. 이명박계도 있고, 박근혜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보면 이해창계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뉘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는 배우설이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뭐 김무성이 있고 뭐 유승민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뭐 디지털 조선이라든지 그죠? 뭐 아세아텍 같은 기업들이 반등세를 조금씩 붙여내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다 김무성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기업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관련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단일화로 진행이 되면서 유승민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가정해서 본다면 화성산업은 지금 자리에서는 참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아, 말이 참 어려워요. 이게 정치가 엮이면 다들
바라보는 방법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시다 보니까 말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을 제외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정치인에 대한 부분을 존댓말을 쓰지 않았던 것은 명사로만 생각하고 주식에 대한 부분으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사람을 존중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치 얘기는 항상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에서는 저희 정치 테마주로서 화성산업이란 기업은 좀 더 지켜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화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PR 밴드가 상당히 저렴해요. 약 4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 자체로 시발점을 삼아 가지고 강한 흐름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월봉을 보면 현재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에서 급락 후에 첫 양봉이 형성되고 주가가 바뀌어 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약 두 배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정도로 강한 흐름을 탈 수 있다. 우선은 15,000원 밴드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지금 자리에서 팔면 후회한다. 자, 제 말 명심하세요. 지금 자리에서 팔면 어떻다? 후회한다고 했어요. 자, 이런 종목군들은 좀 더 길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우리가 워닝 머티리얼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놨던 기업들 중에서도 분석을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닝 머티리얼즈를 같이 보실 텐데요. 지금 이 워닝 머티리얼즈가 이제 반도체용 특수가스 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약 4만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다만 우리가 이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공략을 했던 기업이었는데, 자, 매집 가격이 얼마냐면 27,000원 밴드입니다. 그만큼 11월 달에 저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주가가 지금까지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데요. 자, 27,000원 밴드가 어디냐면 27,000원 밴드가 자, 요 자리입니다. 우리가 11월 달은 여기죠. 요 자리에서 우리가 공격했는데 운 좋게도 곧장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쉬지 않고 이제 올라왔어요. 자, 요걸 이제 월봉 일봉으로 고쳐 보면 자, 요 자리거든요. 지금 요 11월 달 여기서 옆으로 이제 행보를 조금 붙이다가 전형적인 이상로 라인이죠. 자, 이렇게 횡보를 붙이는 것이 바로 이상로 라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를 내면서 다다다다다닥 해서 쉽게 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자, 그 하단에서 들어왔던 것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양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를 올려왔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이 바닥 권역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고가 권역을 올라갈 때 4만원대가 돌파할 때 거래량이 어때요? 터지면서 고가 권역에서는 또다시 한 번 더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지금 떴습니다.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떴죠. 여기는 고점이에요 라고 검정색 화살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 자체가 이제 고점이 한번 형성되고 난 다음에 조정이 지금 나오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또 뜨고 있어요. 여기는 바닥이에요 라고 지금 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가격대 34,000원 전후가 지금 앞서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지지를 현재 형성해주고 있다. 쉽게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반도체 업황이 나쁜 것이 아니고 단기적인 부분에서 비수기이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더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높게 판단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앞서 있던 이 4만원 밴드를 보면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대신에 옆으로 횡보는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34,000원 부분 요 자리에 대한 옆으로 이제 횡보성 움직임. 혹시나 이 34,000원대가 무너진다. 그럼 그때는 좀 더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일시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에 대한 유입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추세가 쉽게 죽을 수 있는 추세는 아니에요. 추세를 상승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이 A스토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댓글로 남겨주신 종목들 중에 선정해서 같이 보실 텐데요. 자, A스토리는 조금 답답하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많이 올라왔던 기업입니다.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자,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만 원대 상장되고
자, 3,990원까지 빠졌다가 코로나 때. 자, 그 이후에 현재 5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A 스토리를 얘기하면 한 가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이제 킹덤이라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촬영됐던,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었던 킹덤을 제작한 회사. 그 회사가 바로 이 A 스토리인데, 그만큼 드라마에 대한 부분으로서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어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기업은 봐야 되는 거지, 추세 추종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요. 특히 우리가 지금 이 A 스토리 같은 기업들, A 스토리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이 최근에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자,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매집이 적어도 이제 9,000원, 8,000원 때 이루어졌다고 보면, 자, 500%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쉬어가는 단계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과연 이렇게 올랐는데 안 틀었을까? 자, 거래량은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위에서 일부 이익 실현 물량은 분명히 존재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 이익 실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조종이 현재 나오는 파동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랐을 때가 한 파동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조종 파동이라면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은 A 파동, B 파동, C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B 파동은 뭐라고요? 반등 파동이죠. 그러면 그 B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얼마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느냐? 일단 35,000원 전후에서는 반등 파동이 형성될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 20주선 보이시죠? 여기 앞에 있는 이런 20주선에 대한 돌파가 조만간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 K컨텐츠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는 여기서 그냥 툭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반등을 붙여가지고 20주선 위로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A스토리 아무래도 이제 고가 권역에 들어가셨으면 조금 걱정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그냥 무작정 던질 자리는 아니다. 높게 샀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지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앞에 있는 20주선 39,000원대에 대한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자. 여기까지 반등 안 나오고 주가 빠진다면 그때 조금 곤란합니다. 그럼 그때는 다시 한번 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른 종목은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저가 대비해서 고가까지 500에서 1000% 특히 두 배 이상이 넘어가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왼쪽에 큰 언덕이 있는 종목군들은 쉽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큰 산이 들어왔죠. 큰 산이 들어온 종목은 또다시 이렇게 큰 산을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중소형주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확률이 상당히 낮은 거예요. 자, 그것을 명심하시면서 안정적인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남겨주신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또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종목군들 중에서 또 함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궁금하신 종목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책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현재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서점에 가시더라도 돈 버는 주식 투자 비법이라는 책이 있고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신데 구매하신 사이트에 리뷰를 남기시고 저희한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쏘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커피 현재 대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리뷰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또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